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새해를 맞아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엑스포 유치 활동을 열심히 펼치셨는데 연말 연시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 그 엑스포 유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 한 해 저는 부산이 희망을 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도 지금 연초보다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은 정말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유치위 안팎에서 굉장히 그 기운이 뜨겁습니다. 네. 또 부산으로 봐서는 정말 이제는 그동안의 이 뭐랄까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국제 허브 도시로서의 그 부산의 위상을 새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지금 이 그 올라가는 기운을 네. 현실로 만드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도 결정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한 실사도 있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북항 그 1단계, 2단계 개발의 기본적인 그림도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부산이 여러 가지 지수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국제금융도시 지수도 2년 전에 51위에서 지금 29위까지 올라갔고 또 국제 스마트 도시 지수도 세계적인 평가기관이 조사한 것이 2년 전에 65위에서 지금 22위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 1위가 됐습니다. 네. 또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뭐 규제혁신이라든지 여러 면에서의 어떤 평가에서 부산이 1위를 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에는 2023년에 꼭 방문해야 될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도시 25곳 가운데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됐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산으로 사람, 돈, 기업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금년에는 더 박차를 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업 유치액도 2년 전에 한 4천억에 불과했는데 네. 2021년에는 2조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3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금년에도 기업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부산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어쨌든 부산 전체 혁신의 파동이 더 확확 펼쳐지도록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네. 희망을 쏘았다. 허브 네. 도시로서 우뚝 섰다. 또 관광 도시로서도 네. 우뚝 서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도 있지만 저희 이제 인터뷰할 때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함께 나눠야 되니까요. 네. 뭐 코로나19 사태 후유증과 3고 경제 침체까지 이제 겹친 상황인데 특히 부산 경제는 좀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또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담하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부산의 그 경제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제 특성이요? 예예. 예. 네. 그 울산이나 경남 같은 데는 대기업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은 대기업이 그러니까 100대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도 근근히 이제 르노 하나인데 자동차. 예. 그것은 그만큼 부울경이 이 일종의 그 분업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은 자동차, 기계, 조선 뭐 등등 기자재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중심이 되니까 GRDP로 따지면은 우리가 울산의 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총 매출 규모로 1인당으로 따지면 울산은 높지만 우리는 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시민 개개인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그것으로서는 또 경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네.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GRDP도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올라가는 가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질입니다. 질. 경제의 질이요? 질. 예. 경제의 질. 어떤 예. 의미죠? 부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물류. 물류. 그리고 금융. 금융. 그리고 신산업. 디지털 신산업과 또
이 환경 관련 그린 산업, 네.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그리고 문화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그리고 관광. 네. 이런 소위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서비스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경제로 이게 변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경제로 변화해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예.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지식 서비스 또는 문화 서비스 또 관광 서비스 또 새로운 신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개발과 같은 지식 서비스 이런 쪽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그 부산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이제 지산학 협력이라든지 대학을 혁신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 이제 부산 경제가 이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어떤 시도보다도 이제 고령화하고도 관계가 되고 고령화 수준도 우리가 높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23% 이상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데 폭이 굉장히 넓고 이것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그로 어려움을 겪었죠. 또 지금 삼고 불황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네. 저희 부산시에서는 그분들을 하여튼 좀 집중적으로 부양하고 그런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이 뭐 이렇게 자금 경색이라든지 또는 이 조금 더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장사를 어쨌든 좀 골목 장사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찾아서 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제 특성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달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네. 점검 회의를 참석하셨잖아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지역 현안에 대한 네. 얘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윤 대통령 또 바라보는 시선 또 시장님께서 바라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네. 이 지방시대를 여는 이 전략과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저희 시각이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예, 제가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 국가경영을 하면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같은 그런 도시로 못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다. 손실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네. 7위의 콘테너항인데 이런 세계적인 항만 도시를 국제 자유 도시로 만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돈과 사람과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국제 자유 도시를 만들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그 부산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부산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부산만 좋은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남북권 전체가 큰 이 그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가균형 발전을 억지로 뭐 떡을 조금씩 나눠주는 이런 국가균형 발전이 아니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이 두 개의 축이 형성되면서 네. 대한민국이 한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두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여러 면에서 뭐 불균형 발전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심지어 저출산 문제도 이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거기는 청년들을 위한 삶의 질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다 결혼을 미루고 또 아이 안 놓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서울의 출생률이 지금 0.5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부산보다도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낮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부산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허브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허브는 국제 허브 도시, 자유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한 관점이 지금 대통령하고 제가 완전히 일치하는 점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2030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다 국정과제로 돼 있고 네. 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산을 원 오브 댐의 다른 지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새로운 허브가 예, 허브로서 부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저하고 관점이 같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들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윤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문제다. 바로 그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교육 특구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네. 뭐 부산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그렇죠. 이거 이제 다섯 가지 우리가 전략인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인재 양성이 안 되면 예, 그 인재 양성으로 해결되는군요. 예, 그 무망한 일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를 계속 하고 있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마다 당신들 인재가 있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냐? 이거를 계속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부산에. 이 21개 대학에서 창출되는 인재들이 각각 특성에 맞게 또 지금 산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저희가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학이 다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로 계속 지금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대학을 일종의 부산의 혁신 아이콘으로 하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 네. 그러려면은 지도지사가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네. 그것을 이제 그 교육부총리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한 거고 그것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특별회계도 지금 만들었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시도지사한테 대학 교육 정책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게 모든 데가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부산이 지금 그런 국제 허브 도시로 가는데 핵심적인 거점이라 그러면 여기를 무엇보다도 교육 특구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과 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굉장히 다원화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도 대학도 이 그 대학 총장들하고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각 대학별로 모든 대학 캠퍼스를 일종의 혁신 캠퍼스로 만들자. 그래서 그 각 대학이 기업이 직접 들어가서 혁신지구를 만들기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업이나 산업에서 직접 이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학 네. 재학 때부터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도 과감하게 트고 이런 이것을 다 지산학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기능도 대학하고 같이 뭐 그 촘촘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시장이 진두지휘를 좀 하겠다 이런 거를 전 요구를 한 거고 네. 그걸 그런 의미에서 시범 특구를 부산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시행이 됩니까? 금년에 2023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교육 특구로 인해서 인재 양성을 좀 많이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좀 부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산업은행 이전도 이제 직원들이 서울에 많이 그 반대하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을 여기 와서 과연 서울만큼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그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풀어줘야 되는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좋은 기업이 오면 올수록 거기 부산에서 애들 교육은 부산에서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이 질을 저희가 높여야 되고 그걸 교육감하고 제가 지금 열심히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산업은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산업은행 이전은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까지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원래 2010년에 금융기관 이전 얘기할 때 그 세 개가 다 세트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걸 너무 우리가 부산만 산업은행 뭐 수은 수협 이걸 다 가져간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의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은행 해놓고 그리고 공공금융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이 짜질 때 산업은행이 여기 있다면 수출입은행도 여기 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또 수협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제일 그렇죠. 큰 해운 수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이전을 함께 추진을 하는데 이제 좀 시간적
그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근차근 예, 이루어질 예, 것 예, 같다. 예, 예. 산업은행 이전은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뭐 대통령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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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언했던 예, 것 같고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엑스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가장 시간을 예. 예,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이제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 3차 PT 이후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네, 네. 평이 있던데 사우디와의 경쟁 어떻습니까? 해볼 만합니까? 2022년 초반 하더라도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1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 한국이 예,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인 노력하기가 어려운 그 당시 여건이어서 그랬다고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권 말기인데다가 외교부가 이 사실 그런 국가 과제에 준하는 만큼 노력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게 국정 과제되고 외교부 각 외교 공간을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평가하겠다는 지침이 내려가고 네. 또 대기업들이 이제 아 이거 정말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면서 이 판세가 10대 0에서 9대 1, 8대 2, 7대 3, 6대 4 이렇게 좁혀요. 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연말에는 지금 저희 내부 평가로는 거의 네. 5.5대 4.5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이제 저희가 그 노력을 하면 네.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우디는 이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하고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단기적인 협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하고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가지고 서로 이 그 협력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펼칠 수가 있어요. 각 나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저희가 갖고 있고 각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각 나라와의 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크게 도약을 시킨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서 유치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유치 과정을 잘하면 결국 유치도 성공하지만 유치 이후에 네. 각 나라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엊그제도 제가 조수미 씨를 저희 홍보대사로 삼아서 하는 데에서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유치에서도 지금은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K컬처 역량이 워낙 뛰어나니까 지난번 BTS 공연을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굉장히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또 부산이 사우디보다 날씨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여기 오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나 또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번 실사에서도 저희가 분명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월 실사에서도 좀 좋은 네. 결과가 있기를 네. 저희도 바라겠고요.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네. 싶습니다. 신공법을 도입하자 이걸 매립식 부유식 공법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는데 좀 맞는지 먼저 궁금하고 네. 기술적으로 안전한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갈 때에는 항상 두려움이 앞서는 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플로팅 공항을 저희가 일종의 하이브리드로 지금 제안을 해놓은 거고요. 전부 플로팅으로 하지 말고 기반 시설은 매립으로 하고 활주로는 플로팅으로 하자. 이게 저희 제안이고 플로팅 그 활주로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에서도 실증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또 우리나라 이 그 지금 플랜트 기술이나 토목 기술의 수준을 볼 때 또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다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아주 꼼꼼히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이거 무조건 지어야 되고 또 그거 아니라도 지금 이 세계적인 물류 항만을 갖고 있는 우리 부산이 물류공항을 하나 가져야
이게 세계적인 물류도시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부산의 꿈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빨리 하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빨리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빨리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플로팅이 좋으면 플로팅으로 하는 거고, 매립이 좋으면 매립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기본 계획의 두 가지를 편견 없이 우리가 제시한 안과 기존의 안을 가지고 또 이 용역회사가 제안하는 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서 빨리하고 제대로 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한테는 부산으로서는 가덕신공이 필요하니까요. 예, 예. 뭐가 됐든 빠르고 제대로 예, 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시민들께 예. 한 말씀 올려주시죠. 네, 금년 개묘년인데요. 토끼처럼 저희가 껑충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이 밝은 광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큰 도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또는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 그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인사이드 부산 오늘 또 이슈 인사이드 첫 손님으로 박형준 시장과 함께 했는데요. 희망을 쏘았다라는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희망을 쏘았던 것이 2023년에는 좀 결실로 맺어서 부산 시민들에게 좀 행복과 또 축복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드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